안녕하십니까. 채널 바다씨입니다. 오늘은 동그랑땡, 동그랑땡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올려봤습니다. 먼저, 재료로는, 밀가루, 두부, 표고버섯, 양파, 대파, 돼지고기, 게맛살, 참기름. 이거 잘못 써있는데요. 참기름입니다. 이 참기름은, 돼지고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돼지고기의 그 잡냄새를 없애주는 역할을 합니다. 꿀약간 소금, 마늘, 계란, 청양고추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. 지금 마늘을 아니야 표고버섯을 좀 다지고 있습니다. 저는 뭐 옆에서 구경만 하고 이렇게 좀 올려보는 건데요. 명절이면 우리 대한민국의 어머니들이 고생 좀 많이 하시죠. 대파, 양파, 네, 대파, 양파를 좀 이렇게 가지고 그다음에 청양고추. 역시 좀 매워야 맛있습니다. 마늘 넣고요. 그 다음에 마늘 넣고, 마늘도 듬뿍 넣고, 이 전통 음식이 참 영양가도 많고 골고루 들어서 좋은데 양만 조절해서 먹는다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. 돼지고기? 돼지고기 넣고요. 양파 들어가 있고. 다 아시겠지만 이좀 명절 분위기를 한번 느껴보기 위해서 영상을 올려봤습니다. 지금 보시면 이게 두부 넣고 버무립니다. 이 부부나 가족이 이렇게 같이 하시면 또 명절 때 그냥 넘어가면 좀 섭섭하고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드시면 분위기상 양은 좀 많이 하시면 안될것 같습니다. 힘드니까 한번 정도 먹을 정도의 양을 해서 이렇게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잘 버무리고 있습니다. 참기름을 좀 넣고요. 이 참기름 넣고 또 여기에 여기 영상에는 안 올렸습니다만은 그 오징어 국물 넣다가 이렇게 반죽을 하면 약간 해물 맛도 나고 더 맛있다고 합니다. 뭐 집집마다 다 노하우가 다르겠지만 저희 집은 좀 그렇게 한답니다. 뭐 옆에서 구경하니까는 뭐 옛날 생각나고. 그다음에 여기서부터는 모듬전 재료를 좀 준비하는데요. 역시 파, 그다음에 애호박 이런 걸 준비합니다. 조심해서 해야 되겠죠? 그다음에 게맛살, 맛살을 좀 넣습니다. 맛살, 개인적으로는 뭐 잘게 다지는 것보다 약간 큼직큼직한 게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그 재료 맛이 나서 좋은 것 같아요. 여기도 역시 뭐 항상 마늘, 소금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. 조금 게맛살, 싱겁게 애호박, 양파. 건강을 위해서.
지금 맛있게 좀. 아, 어떻게 맛있게? 이거 세판 좀 갖고 오세요. 지금 쳐보고 있습니다. 요즘은 이게 전기 후라이팬이 어? 이게 커서. 그 종이 집에 있죠. 이거 깔아요. 대량 쳐먹겠죠. 두지가 아니에요. 빙이지. 예전에는 불때가 나무로 부를 때 엉덩이 협조권에다 들기름 발라서 마시하면 그게 더 맛있습니다만 편히 쓰면 보면 지금 참 편한 세상이죠. 대신에 맛벌이 부부들 말 입장에서 스트레스 받고 뭐 세상은 뭐 예나 지금이나 공평한 것 같습니다. 힘을 하나 더 갖고 와요. 큰 거예요. 여기다 깔아야지 기름이 많이 빠지거든. 힘은 못해요. 닫히고 쫙쫙쫙 이렇게 펼쳤으면 된 건가? 됐어요. 이거는 뭐 뭐더라? 꺼내야지. 이게 저 아들들도 이거 해야 되는 거 이제 우리나라인데 이제 인구도 줄어들어가지고 아들들도 스스로 해먹고 살아야 돼 이제. 남자는 이렇게 주로 감동만 이렇게 여자도 좀 이해할 줄 알지. 여자도 좀 힘들었어요. 아들이라고 이런 거 안 하면 남자들도 많이 좋아하니까 미래에 좀 굶어 죽는다니까. 예. 남자도 해야죠 이제. 받겠습니까? 보이죠? 이 모듬자당구요. 저 막걸리 한 잔 준비했습니다.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역시 이 우리가 옛날 사람들처럼 이렇게 대나무 바구니에 대나무 이렇게 예, 여기에 이렇게 용기에 이렇게 담아 먹어야 이게 맛이 더 맛있더라고요.
지금 좀 제가 막걸리를 마셔봤는데 시원하게 해서 궁합이 잘 맞는 것 같아요. 여기 이렇게 기름진 음식을 좀 먹을 때는 콩기름으로 이렇게 하니까 하루에 한 끼만 먹어도 현대인은 뭐 활동량이 적기 때문에 한 끼만 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많이 먹으면 막 배도 나오고 몸이 편하고. 뭐든지 부족하게 먹어야 몸에서 필요한 그 피로해서 기관이 피로가 안 된다고 그래서 소식하는 게 좋다는 게좀내 생각이 좀 맞는 것 같습니다. 막걸리가 최고. 맛있어. 먹방 보면은 막 이렇게 많은 양도 다 드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도저히 그렇게는 안 되더라고요.